그동안 궁금했었는데 오늘 언박싱 한번 해보자. 드디어 해보네.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오늘 새로운 캠핑용품 왕창 언박싱 할 겁니다. 준비됐나? 준비됐다. 됐나? 됐다. 됐다. 궁금하다. 물건 놓은 제품들인데 뭐 겉으로 봤을 때는 뭐 파손이 되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. 네. 온다고 고생했다. 멀리 온다고. 안녕하세요. 케이수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선지입니다. 네, 오늘 이 물건 놓은 캠핑용품들 언박싱을 한번 해볼 건데요. 그 요즘 핫한 쇼핑몰 테무라는 곳에서 저희가 초이스를 한 캠핑용품들입니다. 요즘 테무라는 쇼핑 플랫폼 엄청나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테무라는 쇼핑 플랫폼 선주님이 생각하기엔 어떤 플랫폼입니까? 뭐 요즘에 이렇게 광고 문구가 그거던데 억만장자처럼 쇼핑하기. 왜 억만장자처럼 쇼핑하기라고 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테무에서 막 이것저것 막 생각 없이 찔러도. 막 찔러도 나중에 보면 금액이 얼마 안 돼. 네. 그래서 억만장자처럼 쇼핑하기라는 타이틀을 내걸지 않았나 싶거든요. 그만큼 좀 가성비 쇼핑 플랫폼이죠. 그런데 아직까지 테무에 가입 안 하신 분들도 꽤 있을 거란 말이죠. 오늘 영상 더보기에 보시면 할인 코드가 있거든요. 신규 가입자들은 그 할인 코드를 입력하시면 최대 할인 쿠폰 26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오, 26만원이네. 작지 않지. 예. 그래서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 가입하셔가지고 할인 쿠폰, 할인팩 혜택 누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우리 언박싱을 해볼 건데요. 네. 모두 다 캠핑 용품들입니다. 큰 거는 조금 이따가 하고 요거도 조금 이따가 하고 요거부터 봅시다.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섯 가지 정도의 용품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. 잘 뜯어. 궁금하다 진짜. 박스가 또 하나 이거는 뭐 안 받아야겠다 뭔지. 진라인이고 아 여섯 개 되겠다 진짜. 자 그리고 이런 언박싱 할 때 보면 이런 비닐 이런 종이를 던지잖아.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진짜 여섯 개 있네. 제품이 나왔는데 이게 뭘까? 실제 저희들이 다 초이스 한 거긴 한데 어떤 게 어떤 거고 이거는 이제 잘 모르다 보니까 자 요거는 파우치에 들어있네. 엄청 가벼운데. 뭔가 가벼워요. 경량 테이블 같아요. 맞네. 예, 프레임이고 요거는 위에 상판이네요. 이렇게 파우치에 분할해서 담을 수 있도록 딱 나눠져 있는 공간이. 이렇게.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작다. 이게 사이즈가 몇 종류가 됐거든요. 근데 저희가 작은 걸 시켰습니다. 완전 귀여운데? 단단하다. 이쪽 부분이 살짝 좀 뜨네. 벌어지니까 그런 것 같아. 우리가 원래 이제 경량 테이블 천으로 된 거 그런 게 있는데 그거 너무 안정감이 좀 없어가지고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뭐 컬러감이라든지 그런 건 나쁘지 않아요. 자, 요 경량 테이블 가격 어떻게 됐죠? 19,220원? 예. 두 번째로 볼 거는 박스 한번 열어보자. 랜턴입니다. 랜턴. 짠. 작은 랜턴입니다. 여긴 태양광이고 USB 포트 단계별로 전멸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자 요거는 옆에다가 그냥 세워놓으면 되겠다. 요거는 이제 만 원이 안 해요. 9,011원. 우와. 요거는 상자가 조금 터져 있긴 한데 물건은 뭐 이상이 없는 것 같고요. 완전 귀여운데? 이것도 생각했던 것보다 사이즈가 작네. 진짜 작다. 더 작아서 더 마음에 들어. 캠핑 공간 자체가 뭐 거실도 있고 저 이너도 있고 요즘 컨텐츠들이 워낙 크니까 크게 쓰는데 랜턴 하나로는 좀 부족하다. 그러니까. 구석구석에 좀 랜턴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랜턴을 두 개 이렇게. 자, 요거는 이제
색깔이 좀 이쁜 색깔이네. 이쁘네. 전멸이 되고 요것도 USB로 충전을 할 수 있고요. 양쪽으로 이렇게 아,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다라는 건 이 랜턴 자체를 충전하기도 하고 이 랜턴을 통해서 다른 기기를 충전할 수도 있겠네요. 그죠. 귀엽다. 이거 가볍게 쓰기 괜찮을 것 같은데. 괜찮을 것 같아. 색깔도 이쁘고. 색깔도 이쁘고. 가지고 다닐 때 부담 없고. 괜찮아. 자, 요거 가격 네. 어떻게 되나요? 6,688원. 예. 자, 이렇게 올려주고. 자, 그리고 또 박스가 하나 또 있습니다. 아, 요거. 이건 뭐야? 요거. 아, 그거. 네. 요걸 히터캡이라고 그러죠. 히터캡. 가스 스토브 위에 올려놓는 거. 네, 그렇게 하면서 조금 난로처럼 그렇게 쓰는 건데, 이제 요거는 이제 실내에서 쓰면은 좀 그렇고, 야외에서 밖에 이렇게 좀 불을 쬐을 때 괜찮을 것 같아서 네. 선택을 한번 해봤고요. 이제 스토브 위에 이렇게 딱 올려놓고 주전자라든지 그치? 이런 거 올려가지고 여기 위에서 요리하기도 하던데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쪽 안쪽에 보면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네요. 네, 이중으로 되어 있고 예전에 보면 어디서 봤는데 좀 작은 것도 있었는데 이건 사이즈가 조금 사이즈가 됩니다. 그죠? 네. 이게 이거 빼는 건가? 뜨거우니까 그치? 뺄 때 그치? 뜨거우니까 여기를 잡나? 이런 식으로. 그럼 되겠다. 이런 식으로. 자, 히터캡. 요것도 은근히 좀 추울 때 좀 사용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자, 이제 이거 텐트인 것 같아요. 텐트. 아, 진짜? 텐트가 그렇게 작아? 텐트. 텐트. 이 텐트는요. 티피 텐트. 티피 텐트. 예, 요거는 티피 텐트입니다. 이렇게 작을 줄은 몰랐네요. 그러게, 진짜 터프 사이즈 같아, 그지? 티피 텐트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중간에 폴대만 하나 있으면 되니까 이쪽 패킹 사이즈 좀 작은가 보다. 자, 브랜드는 저희는 이제 처음 보는 브랜드긴 한데요. 일단 컬러를 우리가 탄색. 없는 스타일의 컬러 이렇게 탄색 약간 카키빛이 도는 것 같아. 빛이 도는 그런 느낌인 건가? 이렇게 이제 스킨이 말려 있고 안에 이제 폴대가 하나 들어가 있네. 네, 이거 폴대. 폴대. 사이즈가 얼마나 될지 진짜 궁금하네. 요거는 우리가 뭐 집에서 쳐볼 수는 없으니까. 그러게. 근데 이미지로 약간 요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. 요런 모양으로. 어때요? 폴대가 엄청 얇은데? 같이 사볼까? 자, 폴대가 지금 선주님보다 좀 작네요. 그 뭐야? 아, 하목난로. 하목난로 연통 구멍 뚫을 때 팩을 보면 사이즈 가늠할 수 있어요. 요런 팩이면 경량화된 디피 텐트라고 봐야 돼. 요건 한번 조만간 우리가 나가서 또 한번 쳐봐야 되겠네. 티피 텐트를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아서 이 티피 텐트에 대한 로망 같은 게 좀 있거든요.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로는 화목 난로는 없지만 언젠가는 이렇게 또 한번 굴뚝 한번 올려가지고 한번 해봐야죠. 이거 가격이 얼마였지? 이게 105,840원. 네. 거의 한 10만 원. 10만 원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. 10만 원에 티피 텐트 하나. 괜찮네. 괜찮네. 요거 이제 설치법도 좀 간단할 것 같은데. 그치? 자, 텐트. 자, 그리고, 예. 침낭입니다, 침낭. 네. 침낭 브랜드는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네이처 하이크. 브랜드고요. 침낭이 하나 있긴 한데, 오빠 거, 내 거 있어야 되잖아. 괜찮은데? 조금. 이렇게 쪼려주는 거. 아, 이쪽으로 바람이 숭숭 들어갈 수 있잖아요. 그치. 근데 여기서 한번 딱 매듭을 해주면 이렇게 몸통이 딱 쫄리면서 공기가 안으로 침투를 못하게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네요. 두껍지도 너무 얇지도 않고 막 그 정도 사이즈. 그런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지퍼가 안쪽에서도 열 수 있고 바깥쪽에서도 열 수 있는 양면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. 이것도 발을
발을 열 수 있어. 발 뺄 수 있어? 응, 발 뺄 수 있어. 지퍼가 따로 있어가지고. 아, 밑에 쪽은 발 부분은 또 나눠져 있구나. 응. 이거 괜찮은데? 응. 이거 가격 어떻게 되나? 자, 요거는 3,974원이네요. 네이처 아이크 진라인인데 3만원. 응. 괜찮은 것 같아. 그렇게. 어. 이거는 절대 던져놔. 자, 그 다음에 우리가 주문한 것 중에서 가장 큰 거. 아, 저거. 엄청 커, 엄청 커. 저것도 궁금해. 이거는 여기서 뜯어볼 수 있겠나? 잠깐만, 올려보자. 이게 뭐냐면, 야전 침대. 네. 이게 조립하는 거 너무 귀찮더라고요. 네. 특히 선주님도 야전 침대 조립하고, 막 이렇게 좀 분해하고 이런 거 엄청 귀찮아하더라고요. 네. 이거는 그냥 쫙 펴버리면, 이제 야전 침대가 되는. 네. 이렇게 접이식 야전 침대죠. 우리나라 사람들 인식할 때 나꾸락꽃 침대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데, 사이즈가 좀 될 거라는 생각은 좀 했는데, 아,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이즈가 훨씬 크대요. 아니, 이거 껍데기 다 벗기면 이만큼은 아닐 거야, 아마. 그런가? 일단 벗겨보자. 포장 뜯다가 지치겠다. 오면서 산전수전 겪은 느낌이네. 아, 이게 파우치. 파우치. 와우, 사이즈는 딱 이러네요. 그 생각했던 것보다는 사이즈가 크지 않네. 약간 카트 접어놓은 것보다 조금 더 크네. 그치? 외건. 외건. 자, 요거는 실제로 저쪽에 가서 좀 펴봐야 될 것 같은데. 그치? 펴보자. 야. 완전 편하겠다, 오빠. 이렇게 올려 뜨는 건가? 여기 바닥까지 다 대야 될 것 같아. 쭉 당겨. 그냥 사람 위에 올라가면 그냥 펴지는 건가? 그런 건가? 조금 여기 위에 가봐. 근데 이런 건 실밥. 아, 실밥이 아니구나. 한번 누워봐봐. 쉽게 펴지지가 않아. 뭔가 붙이지 않아? 아, 그냥 그렇게 쓰나 보다. 누우니까 밑에 바닥이 되었어. 누우니까 편한데? 아, 편해? 아, 그래? 여기 벽에도 있잖아. 나도 안 누우지. 그리고 여기 따로 그거 있잖아. 매트 안 깔아도 얘가 폼이 있어가지고. 이제 눌러줬어. 이제. 눌러줬어? 이게 바닥에 이제 되었잖아, 거의. 그지? 그러네. 뭐 딱히 그런 거 없이 그냥 누우면 되나 보다. 아, 그런가 보다. 편하지? 편하네. 펼치면 돼서 편하긴 하겠다. 그냥 펼치면 끝이니까. 여기는 막 핸드폰 같은 거. 편하긴 해. 요거는 가격이 38,244원. 딱 하나 남았습니다, 이제. 요거는 처음에 제가 뭔가 싶어서 한번 살짝 요구를 뜯어본 제품입니다. 짠! 워터저그. 예, 워터저그 물통입니다, 물통. 청소하는 거. 아, 청소하는 것도 있어? 근데 이게 주문 페이지에서 볼 때는 여기 뭐 스티커 같은 게 붙어 있었던 것 같거든. 아, 그런가? 케이스 안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? 그치. 그렇게. 그래서 이걸 쭉 돌려서 물 쭉 나오고 쭉 잠그고. 자, 이런 스타일의 물통이 있으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죠. 주둥이 좀 눌러뜨려가지고 이렇게 방향 조절되고 괜찮을 것 같아. 그치?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. 와, 이거 지금 난장판입니다, 지금. 그렇게. 자, 요거 물통은 얼마죠? 물통 16,500원입니다. 뭐 전반적으로 보면 가격대들이 확실히 착하긴 한 것 같아요. 완전 그쵸? 착하네. 지금 이만큼 다 총액이 24만 61원입니다. 지금 저희가 총 8가지 언박싱을 했거든요. 텐트에다가 야전 침대, 테이블, 랜턴 두 개에다가 그 다음에 이거 물통도 하고 히터캡.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텐트 하나만 하더라도 20만 원 해도 그치. 헛법도 한데
지금 텐트에다가 쫙 다. 진짜 엉망장자처럼 쇼핑했네. 아,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캠핑 용품이 좀 비싸다는 인식이 좀 있잖아요. 태무를 통해서 이렇게 잘 검색하셔가지고 주문을 하시면 가성비로 용품들을 구매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 태무 검색창에다가 코드 번호 입력을 하시면요 할인 쿠폰팩이 딱 뜨거든요. 가입하셔가지고 할인 혜택 누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오랜만에 언박싱으로 여러분들 찾아뵀는데요. 오늘 이제 언박싱한 제품들 실제 이제 캠핑에서 사용해 보면서 또 이제 느끼는 느낌들 또 한번 기회가 되면 얘기 드리도록 하고요.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우리 또 새로운 영상으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지금까지 저는 K수환이었고요. 선지였습니다. 네. 안녕.